그 어떤 적도 예리하게 포착한다. 대한민국 순수 기술로 개발된 해상위의 천리안. 이번 주 무기대 백과사전 해상감시레이더 2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레이더는 1983년도 입 이후 미국 제작사와 기술 협력 방식으로 생산 운영해왔는데요. 우리 군은 315억 원의 규모로 새로운 체계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성공적 개발 완료 후 지난 9월부터 해상 감시 레이더 2라는 이름으로 전력화했답니다.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주요 해안과 도서 지역에 설치돼 해상 위의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군 전술 C4I 체계, 항만 감시 체계와 연동돼 한반도 주변 해역의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상 방위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존 레이더에 비해 인접한 표적을 분리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 탐지 능력과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전파 방사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해 열과 충격에 강하고 소형화로 제작돼 전력 소모를 줄이는 안정성도 높였답니다. 레이더 안테나 외부에 보호 덮개를 씌운 레이돔 형상을 적용해 강풍이나 태풍 같은 악전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고 강건한 해상 레이더 2! 우리나라 해상 방위가 한층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막 걸리면 알지 이거 빡빡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